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광급자재 플랫폼을 이용한 설계 반영 품목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광급자재를 신청하는 업체에서는 반드시 크롬 또는 엣지로 접속하셔야 해당 자료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나라 장터로 로그인합니다. 화면 중앙에 나라 장터 관련 사이트에서 광급 플랫폼을 누르시거나 메뉴바에 공사, 광급자재 관리를 클릭합니다. 해당 공사명을 클릭합니다. 공사명과 공사 현장, 공고일, 사업 공고서를 확인합니다. 세부 품명과 규격에 해당하는 제품이 있다면, 첫째, 화면에 인증서옆 초록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광급자재 제품 등록 팝업 창이 뜹니다. 제품 조회 결과에서 해당 제품을 클릭합니다. 제품 설명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인증서와 작성된 제품 설명서를 등록합니다. 가격은 해당 제품 클릭 시 쇼핑몰 단가로 적용이 됩니다. 둘째, 제품 구분명에서 해당 기술 개발 제품 종류를 클릭합니다. 다만, 콤보 박스에 없는 경우 기타를 누르시고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셋째, 업체 신용 평가 등급을 입력합니다. 등급 확인서는 광급자재 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넷째, 인증서 또는 지정서의 종료 일자를 기재합니다. 해당 제품이 광급자재로 선정되었을 경우 발주 기간의 구매 시 사업 공고서에 따른 인증 기간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누르고 규격, 인도 조건 등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저장된 제품은 물품 식별 번호로 한번더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다면 최종 제출을 클릭합니다. 최종 제출 시더 이상 수정이 불가능하며 변경 사항이 있으면 저장 후 최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달업체 광급자재 등록 방법 절차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